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LB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죠. 중간에 좀 시련이 있었지만, 내용을 보면은 허가 가능성이 정말로 높다.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너무 그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더큰 상승을 위한 급락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강력한 2차 대파동이 시작을 했죠. 자, 제 번호는 010-2218-8135. 기원TV 번호는 이 하나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회원가입 문의는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정말로 강한 상승이 나왔고, 이제 FDA 허가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야말로 사실상 허가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할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2루타 치고 다시 2루타 이제 날리면 되는 상황인데, 사실 3루타고 번트만 돼도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뭐 너무나도 좋은 결과의 미팅 내용이 나오면서 아주 오늘 정말로 강력하게 올랐었습니다. 오전에 지금 이 프로그램 매도가 330억 매도 나오다가 프로그램 매수 420억까지 올라왔으니까, 프로그램 매도 정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700억, 800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전에 이제 이 올라서서 시작할 때 외인들이 좀 찍어 누르죠. 보통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호재가 나왔을 때 높게 해서 쭉 찍어 누르고, 이건 갈 재료죠. 갈 재료. 갈 재료였기 때문에 찍어 누르고 나서 일목 기준선 딱 터치해주고 밀어 올려버리죠. 다시. 여기서 프로그램 매도로 막 돌려서 이제 이렇게 매도 나오니까 개인들은 뭐 이거 뭐 단발성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믿음이 부족한 개인들 물량이 막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매수해서 들어올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개인들 물량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 물량 70만 주잘 훑어간 상황이다. HLB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올라섰고, 공매 숏 커버링이 이제 강력하게 숏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공매도들 입장에서는 이제 FDA 허가가 거의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이제 뭐몇달 정도면 이 허가라는 이 라이선스를 손에 안게 품에 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 진출이 이제 실제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바빠질 겁니다. 이제 HLB 쪽에서 아주 바쁘게 또 이제 또 미리 준비하던 부분 다시 가동을 이제 바로 하겠죠. 아주 재빠르게 지금 다시 착수를 이제 들어갈 겁니다만, 착수 들어가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야 되겠죠. 이 좋은 약물 데이터로 가남 시장 진출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 가남 환우들에게 또 도움을 주면서 또 크게 이제 시장을 장악을 해 나가야 되겠죠. 서로 윈윈이 윈윈이 되는 거죠. 서로서로 윈윈을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HLB의 이 상승 흐름 아주 강력하게 거래에 실어서 한번 쏘아 올렸는데, 제가 얘기했죠. 한번 나르게 되면은 물린 개미 물도 못하게 하고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아주 급등으로 날아간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바로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자, 이 7월 3일 되기 전에 한번 크게 흔들어 버리면서 급등락을 몇번 보여주고 학습을 시키고 날라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털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믿음이 부족한 개인들, 에라이 이러면서 이제 팔고 나가자. 이렇게 많이 진행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자, 그러나 이제 이 엄청나게 큰 상승, 그리고 엄청나게 큰 하락, 그러고 여기에서 매도 못해서 정말 한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큰 수익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줬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큰 수익을 나한테 안겨주려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이다. 그러고 이제 더큰 수익이 일어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방향을 위로 강력하게 잡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이평선도 이제 다잘 만들어서 이평선 다 뚫고 이제 올라섰죠.
완전히 올라섰고 이제 구름대 통과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HLB는 올랐을 때 갭으로 막 크게 띄어서 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워낙에 크게 하락한 이런 위치에서 지금 워낙에 강력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갭으로 뛰어서 바로바로 날아가 버릴지는 알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 방향 자체는 위로 밀고 올라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오늘 드러났다라고 볼수 있고 외인들이 여기서 이 현금을 많이 비축했죠. 그래서 지금 외인들 다시 이제 이 현금을 막 쓰고 있습니다. 57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3만 주 매수 들어왔죠. 앞으로는 이제 이 사모펀드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죠. 투신 그리고 뭐 은행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 요런 쪽에서 이제 HLB를 계속 담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FD 허가를 받게 되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이 그 말이나 돼? 이런 분위기에서 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진짜로 일어나 버렸네? 그것도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이 약물의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간암 치료제 전 세계 모든 약물 중에 가장 좋은 약물이 리보캄델입니다. 리보캄델. 이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박을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반박이 불가하다. 이건 데이터 숫자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쿵 저렇쿵 뭐 깔려고 해도 깔 수가 없습니다. 깔수 없다. 뭐 아시아인 비중이 적다. 비아시아인 비중이 적지만 비아시아인의 사망 위험도 감소가 더 높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비아시아인에게 더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는 게 바로 리보캄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미국의 간암 환우들은 정말 좋은 약을 이제 만나보게 되는 상황이 이제 도래하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승 흐름이 이제 에너지가 시작이 되었는데, 1차 상승, 1등,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파동 자체가 이게 1파죠. 2파, 3파가 나오겠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기 가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 꺾여 버렸는데 한번 돌아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갔는데 짧게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갔죠. 그리고 A, B, C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걸 크게 보면은 1파, 2파 아주 크게 크게 N자를 그리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전고점은 넘을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 지금 이 기대감만으로 이 정도까지 갔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고 그리고 현실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지금의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기대감만으로 간다고 해도 이 기대감이 여기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맞죠. 지금 이 항암제에 대한 약물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이제 뭐 흠잡을 게 없고 사실상 통과되었고 그리고 이 부분도 퍼실 D 부분도 사실상 통과죠. 이 미팅 내용을 보니까. 더 이상 뭐 자료 이런 거 새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확인받을 필요도 없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 충분하다 그 정도면 그 자료들 첨부해서 다시 올리시오. 빠르게 빨리 올려라.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OS를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바꿔서 올리는 상황이 되니까 자, 이게 정말로 강력한 이 에너지가 강력한 파동 에너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올라갈 때 보면은 주가는 항상 흔들면서 이거 진짜 갈까? 너무 많이 오른 거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올라가야지 계속 이 물량을 털어가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털어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몰라 그런 거 없고 그냥 막 계속 올릴 거야 하고 나올지 그건 알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방향은 정해졌죠 이제. 기대감이 너무나 커져버렸다. 아주 크고 사실상 거의 99.9% 허가까지 와버린 상황이다. 그리고 허가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제 오고 실제 허가를 받게 되면은 기업의 가치는 진짜로 급변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매출 영업이 2조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간암 보조요법에 대한 추가 임상까지 이제 병행해서
바로 착수를 빨리빨리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돈을 또 쓰기 위해서 시비 발행을 또 최근에 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글로벌 빅팜, 진짜 말 그대로 이 정도 돼야지 글로벌 빅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탄생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져버렸다. 나머지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HLB만 잘 가면 된다 그랬죠. 얘만 잘 가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따라오게 돼 있다. 무조건이죠.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다 잘 따라오게 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는 거는 일단은 리보 관련된 것들이 제일 먼저 빠르게 갈 거고, 쭉 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다시 또 선두 다툼을 하면서 또 올라설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